뭐 힌트 레이어드 하는 게 더 낫나? 아 뭔가 했네. 이게 더 낫지. 없는 것보다. 뽀송뽀송해 보인다 야. 이거랑 이거. 수건이잖아. 아니 흰 티셔츠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낫나?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야, 뭔데 나? 자연스럽지? 이게 더 나? 어. 오늘이 어, 인간이 어. 이렇게 들떠 있는 이유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몰라. 아 깜짝이야. 예 네, 오늘 집들이를 하기 때문이죠. 예. 네.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서 어떡하네. 왜 나도 집에 있을 건데? 집들이. 네, 오늘 있을 집들이를 위해 채소약관과 각종 가벼운 안주거리들 그리고 떡거비를 사왔습니다. 든든하네요. 일단은 이 참치 아까 전에 배달 왔던 거를 염소해동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소금물에 잠시 담궈두는 걸 염소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시간 체크 지금 38분. 약 2분 동안 손가락 타이머로 시간을 쟀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해동을 마친 뒤 무사히 냉장실로 옮겨주고 혹시 일본인이세요? 김 안에 국적이 의심될 정도로 기막히게 플레이팅해 놓은 밀푀유나베와 끓는 물에 샤브샤브해 먹으면 기가 막히는 노랑새 조개, 탱글한 생새우까지 준비를 마쳐놓으니 안녕하세요. 록셈 용룡이가 도착했습니다. 집에 있어? 뭐? 집에 있는 거야? 어. 집에 있지. 미안해 친구들아. 우리 용룡씨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아니야? 지금 저 퇴직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아직 모든 인원이 도착하진 않았지만 음식들이 식을 것 같아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자 먹어봅시다. 애님씨도 맛있게 먹으세요. 그렇게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인사 대신 발꼬락부터 들이미는 미친놈이 왔습니다. PC방으로 튜닝된 방을 보고는 급 흥분을 하더니 갑자기 턱걸이를 하며 힘을 빼기 시작하는데 그는 2시간 뒤 이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무튼 드디어 제대로 된 집들이 시작입니다. 각자 맛있게 안주를 먹고 있는데 늦게 온 이정훈에게 참치 맛있는 부위를 손수 먹여주는 록스. 참치에다가 고추장 묻혀가지고 준 거. 에이 잘 모르고 그렇게 준 거겠지. 사실 잘못 묻혀가지고 준 걸로. 이런 쓰레기를 다 봤나. 2등? 1등 누구야? 1등 자랑이다. A few moments. 드디어 마지막 인간이 도착했다. 수세미? 이거 사온 거 아니야? 그리고 오자마자 주섬주섬 웬 수세미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머리에 써봐. 아 왜 저래. 뭔지 알아? 집들이 선물로 수세미 사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직접 사온 거야. 와 진짜 세상에. 와 매주처럼 귀엽잖아. 소중한 선물 고맙다 친구야. 집들이 시작 1시간 만에 드디어 완전체가 되어 한잔하는군요. 지금 건배하는 술은 록스가 사온 화이트 와인인데 오 야 살짝 발꼬락 야, 그 먼지 향이 섞여있는데 맛은 달달한 묘한 와인 맛이었습니다. 얼마 뒤 턱걸이바 앞에 모인 인간들 이 중 제일 못땡긴 한 명이 벌주를 마시게 될 예정입니다. 1번 주자 손씨 안정적인 자세로 10개 성공. 2번 주자 이정훈 하기 전 잠시 몸을 푸는데 그대로 손을 놓고 내려와 버리네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 그렇게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지만 전직 겔창 출신답게 그 정도 페널티는 가뿐하게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응? 5개 성공.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길래 줘봤는데 대가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5개로 마무리하네요. 다음은 록스 차례. 준수하게 14개로 마무리. 이제 다음으로 김계정 차례인데 야 뭐해 어? 야 페널티로 흥한자 페널티로 망하네요. 아얘너 내려와. 아직 억가가 끝나지 않았었네요. 결국 전부 무효로 하고 0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어림도 없지 9개로 마무리. 다음 꼴찌 후보였던 샘은 7개로 선방. 마지막으로 용룡이 8개로 자 드세요. 야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거지. 한 잔이야. 시원시원하게 마시네요. 짜잔. 벌주 마셨으니 짜내야지. 카메라 눈치 보며 잔을 내려놓으려던 이정훈. 카메라가 뭐 있는데 안 마셔도 돼. 카메라를 향해 모라모라 저주를 퍼붓더니 깔끔하게 원샷 때리네요. 음식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슬슬 집들이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시다. 김기정배 간략하게 김계정식 마피아를 설명하자면 일단 직업 정해주는 것과 투표 방식은 일반 마피아 게임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마피아한테 지목되면 실제로 처형됩니다. 아 지는 팀이 벌주 마시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이긴 팀은 최선을 다해서 깐족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아 나 좀 불러줘. 나 경찰 한 명. 의사 한 명. 아 참고로 쪽수 자체가 마피아가 유리하기 때문에 마피아들끼리 확인을 안 하고 첫날이 시작됩니다. 아 재밌겠구만.
야, 방금 전에 근데 의사를 고르겠습니다 할 때 이제 이 방은 계속 똑같은 음으로 G를 잡자 하다가 갑자기 G를 잡자 이렇게 웃었다니까. 사실 대충 찍어본 건데 진짜 이정훈이 의사였네요. 오히려 첫 판에 죽이는 게 좋은 게 마피아끼리 얼굴 확인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첫 판에 죽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아예? 마피아끼리도 몰라. 어차피 같은 마피아를 찍을 확률은 20%고 최악의 수로 마피아를 잡았다고 쳐도 투표로 마피아 잡은 시민을 연기하면 되니 마피아 입장에선 지금 하나 죽여놓으면 아주 이득이죠. 처음에 마피아를 죽이면 좋겠지만 시민을 죽이면 의사가 못 잘리면 그냥 뜻이야. 하지만 록스의 재지로 물거품이 되는 계획. 다음 날에 직업 까야 합니다. 발성이 안 좋아. 그렇게 안 좋은 발성과 함께 첫날 밤이 시작되고 마피아는 손씨를 지목합니다. 경찰은 일어나서 조사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그리고 경찰인 록스가 김계정의 정체를 알아내고 의사는 지를 살립니다. 손씨의 사망. 시민은 죽었습니다. 의사는 살리지 못했고요. 경찰은 경찰이 마피아를 찾았다고 말한 순간 김한혜를 의심해서 찍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니 내가 걸렸다고 판단해 바로 손을 들어 경찰인 척을 해주고 너 누군데? 샘을 마피아로 지목했습니다. 남은 시민 셋 중에 의사는 확실하니 둘 중에 경찰을 잘 찍어 마피아라고 몰아가면 이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이 많던 샘을 찍었는데 예, 반반 확률을 뚫지 못하고 시민을 골라버렸네요.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마세요. 그 뒤로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프로는 아주 진하게 몇 시간 더 달리다가 하나 둘씩 제 갈 길 가며 집들이는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아 피곤해.